Hola, hola.격투 패는 용으로 패라 패. 러스터 캐논으로 하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아. 제가 만든 여러 번 동료를 잃고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만든 저의 좀비 부대 어때요? 아, 나는 상상도 못했다. 관장도 아닌 데서 죽을 줄. 션던 다이! 여기 이쯤에서 자자. 이쯤에서 자자. 오케이, 이쯤에서 자. 왜 실패? 자게 해줘. 아, 잠꼬대를 눌렀어. 오늘 깨고 빨리 치울게요. 귀찮다. 나 진짜 즐길 만큼 즐겼죠? 제발 좀 깨? 이렇게 못 깨서 이러는 것 같아? 즐길 만큼 즐겼어. 참여수심님 투기장 12승 우승 선언문처럼 선언 한번 해주십시오. 라끈하게. 저 침착맨은 2024년 6월 19일 포켓로그 200층까지 다이렉트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빵이에요. 저번에 뭐 하기로 했죠? 글라이거. 이거 하기로 했죠? 글라이거. 글라이거인데 땅하고 비행이니까 얘한테 좋은 녀석. 얘한테 강한 녀석은 얼음 물인데 얼음 물을 동시에 이길 수 있는 녀석 뭡니까? 비행을 전기로 쏘면 전기가 안 통하는? 아, 근데 비행인데 전기를 못 쏘네? 땅이라서? 그럼 물 얼음만 진짜 피하면 되네? 내가 오히려 전기를 챙겨갈까? 물 나오면은 전기를 지지고 그걸로 나오면 강철로 패는 자포코일. 누리레는 물 페어린데 얼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누리공 할게요. 그냥 누리공. 누리공 하나 가고 그리고 글라이거 가고 3코를 풀 나오면 불로 조져. 오케이? 부케인! 부케인 귀엽잖아. 나 부케인 할래. 짧은 치마 꼬렛 둥시둥실 폴 단단해지기? 필요 없잖아. 아, 단단해지기 필요해요. 얘 어? 벌써 변해? 왜 이렇게 빨리 변함? 아싸. 보자. 나옹! 나옹 나쁘지 않지. 박수짝. 픽업! 그 사이드에 있어도 좋아요? 알아서 도구 주워요? 그러면은 픽업에다 놓고 계속 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아이템 하나 있으니까 그럼 카스쿤도 버려. 투나옹, 투픽업 나옹, 망키 나옹 나옹. 뒤졌다. 아이템 다 내놔. 꺼지시고. 라이벌. 여긴 레벨로 밀면 돼요.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아마 바꿀 거야. 전기 비행으로 바꿀 거예요. 전기 비행으로. 그러니까 둥실둥실 풀 하면은 됨. 전광석화로 잡음. 오케이. 꺼지시고. 화강돌. 아직은 제가 그냥 갖고 놀죠. 레벨이 이제 비슷해질 때 조금 짜증남. 빵이에요. 아싸. 난 얘가 이렇게 그렇게 귀엽더라. 얘가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멍파치 조져. 빨리 조져. 아야, 비행 땅 속성이 너무 사기야. 그죠? 전기를 그냥 씹어버려. 그냥 약점을 하나 씹어버린다는 게 말이 됨? 어? 얘 잡자. 땅으로 패면 되잖아. 안 죽겠지 이걸로 쳐도? 괴력 집게 안 떨어지죠? 오케이. 얘 좋아 보이는데? 됐다 잡았다. 이제 꺼져. 히로시온 꺼져. 오케이. 풀? 바꿀 거야, 그죠? 그러면은 번개 비행으로 바꿀 거니까 둥실둥실 풀. 탁 쳐서 떨구기면 잡을 것 같아. 이게 반절 줄었는데 이 정도면은 탁 쳐서 떨구자. 아싸, 효과 없고. 탁 쳐서 떨구. 아, 오케이. 아, 진짜 비행의 땅이 진짜 너무 사기야. 내가 봤을 때. 비행의 땅이. 비행의 땅. 얼음물. 멋있는데? 누리 레는? 너무 멋있어. 근데 얘 잡을 수가 없어요 얘 지금. 내가 제대로 카운터 쳤어. 그러니까 처음에 누리 레는을 넣어가지고 쟤를 고르게 한 다음에 글라이온으로 걔 카운터 침. 유턴. 팡.
곧 돌아와. 우리 돌아왔어. 아싸. 백기 야행. 이름부터 멋있다. 오, 이거 멋있는데? 화상인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거 고스트예요? 상태가 상태 이상인 경우 두 배. 고스트 속성 하나 넣어야죠. 화염 바퀴 뺄게요. 활 화르비. 벌레? 불? 불로 바꿔. 아리야. 아싸, 성원숭. 저승가숭? 개멋있다. 섀도우 펀치. 무조건 맞춘다. 그러면 이거 섀도우 펀치로 배워요? 필중 펀치. 섀도우 펀치 그러면 난동 부리기 빼. 멤버 조합 너무 좋아서 못 깨기가 더 어려움. 죄송스리. 라이쥬 자리 없어요. 라이쥬 자리 없습니다. 라이쥬 자리 없죠? 딱 봐도 없죠? 라이쥬 좋긴 해? 근데 레어 코일 빼고 넣자? 일단 때려볼까요? 때려볼게요. 집게 해머. 자, 정전기인데 안 되죠. 왜냐? 땅이니까. 슈퍼볼. 자, 잡았다는 거에 그걸 하고 버려. 아, 하이퍼 보이스. 차밍 보이스가 너무 약하다. 그죠? 차밍 보이스 빼자. 하이퍼 보이스다. 이거 순속 받아봤자 80이고. 앙코르? 아, 앙코르 좋아요. 앙코르 상대가 그 버프기 쓰면은 이거 쓰면 바보 돼. 차밍 보이스 빠지고. 다 태우지네? 나를 태우려고? 태워지지 않는 누리레는. 아리아 아리라. 어, 바꿀라나? 아, 끼까드라인. 아, 뒤져. 아리라. 김진애 왜 이렇게 불탐? 펌프? 80이지만 펌프? 앙코르는 있어야 돼요. 메타그로스? 저런 건 물리로 갭해야 돼. 저승갓송. 근데 격투인데? 격투를 에스퍼가 또 하네. 쟤 좋아. 근데 저 메타세카이어 좋긴 좋음 저거. 맞아, 특공으로 잡아야지 쟤. 특공형의 물방형이죠. 블레 2범으로. 근데 블레 2범으로 하면 죽어버리겠는데? 잠깐만, 쟤 잡으려면 뭐 버려? 버릴 게 없어. 애들이 다 좋아. 버린다면 블레 2범? 자포코일 버리라고? 물 나왔을 때 전기로 지죠. 비행 나왔을 때 전기로 지죠. 천천히 패자. 철벽. 개 안 아프죠? 슈퍼볼. 아, 아예 딱, 얘 딱 느낌이 그거다. 아! 그만 쳐먹어. 하이퍼 정도는 해야겠다. 아, 로그 정도는 해야겠다. 아, 아, 너 그 정도는 아니야. 너 그 정도로 잡고 싶진 않아. 야! 웃기는 놈이네? 나 옛날에 잡았어 얘. 개 많이 던져가지고. 쟤 저 정도는 아닌데 쟤 웃긴다. 너 그 정도 아니야. 그 월클인 줄 아네? 오! 이렇지! 이렇지 저승가숭! 얘 어떻게 잡지? 하늘로 해도 방어력 좋은 애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역속이야 강철이라 또. 격투한테 드래곤이 방어 속성 좋지 않아요? 누리레는? 그래 누리레는으로 가자. 아 개아프네 진짜. 아 몰라 죽여 그냥. 꺼져. 아싸. 아! 오케이. 아 근데 어떡하죠? 나 더 이상 안 하는데 이거 이로치 지금 나와봤잔데. 아 어차피 안 하는데. 어? 비버통! 얘 잡아놓으면 나중에 쓸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의미 없어요. 나 이거 어차피 끝나고 안 할 거라서 이번에 깨가지고 의미 없어. 뭐야 이거. 유턴. 볼풀. 자포코일. 꺼져. 바랜드 스토리 전기 자석파로 일단 마비시켜. 꺼져. 천천히 요리. 딱 봐도 특공이죠. 특방이 높은 누리레는. 그쵸? 이거 앙코르 시키자. 계속 반복시키게. 앙코르. 아 근데 공속이 더 빠르네. 꽝은 스피드 빠른 녀석인데? 아씨, 그럴 것 같다. 아, 전기로 조져야 되는데. 일단 물방 높은 애로 내보낼게요. 빵이에요. 불. 집게, 해머. 꺼져. 빵이에요. 꺼져. 계약하잖아. 뭐야 유전자 쉐기. 어? 결합을 어떻게 시켜?
합치하면 어떻게 돼요? 검색하면 되지. 유전자 쉐기. 아, 골라서 쓸 수 있어? 아. 주 타입에 요걸 뽑아내고, 성격은 아니고 특성을 줄 수 있네. 특성을 매겨줄 수 있는 거야. 특성이 막 자기한테만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 괴력 집게 같은 거. 다른 거랑 막 맞물리면 사기가 되잖아. 근데 이거 합쳐지면 한 명 사라져요? 한 놈? 안 할래. 그러면. 별론 것 같아. 그럼 한 놈 더 잡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 한다고 스탯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평균값이 되는 거잖아. 어차피 평균값이 되잖아. 높은 걸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탯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말도 없어 이게. 인사도 안 해. 싸가지 없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겠죠? 니트로 차지. 야, 나 스피드 올라갔어. 어떡할래. 다음부터 이제 이 스피드로 간다. 뿌나! 나 이 스피드로 가 계속. 나한테 한 턴을 줬어? 햇살까지 강해? 뿌나가 낮을 것 같은데? 봐봐, 역속이더라도 150에서 75가 되고. 뿌나! 아, 페어리로 바꾸자. 안되겠다. 오케이, 효과 없죠? 뒤졌어 난. 바꿀 거야 아마. 바꿀 거야. 바꿀 거야. 싫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 얼음! 바꿀 거니까. 그렇지! 물을 했으면 안 맞았겠죠? 나 레쿠자 어떡하지 이제? 살짝 긁어줘. 다음. 아, 물이 죽어버렸네. 그냥 싸우라고? 불 맞으면 그냥 사망이야! 글라이온으로 바꿔. 미친. 내가 먼저인가? 내가 먼저겠지? 내가 먼저일 거야. 아, 잠깐만. 나 이거까지 안 나오는데. 찌리비크. 나 이거까지 안 하려고 했거든요. 125. 오케이, 나보단 빨라. 유턴. 오케이. 아, 1 올라갔어. 쟤 잡았고, 다음에 남은 거 뭐야? 레쿠자. 레쿠자 뭐지? 자, 공부하자. 공부하자. 침착하게 하자. 레쿠자. 비행 드래곤. 비행 드래곤은? 드래곤은 드래곤으로. 드래곤 버틸 수 있을까? 버텨보자. 아, 왜 이걸 내? 내 거 보고 내는 거야? 특방형. 특방형. 저승가숭. 특방형. 영린 지려, 그냥. 아. 할 게 없는데? 어? 블레이범! 속도의 블레이범! 근데 왜 얘를 안 쓰려고 했지? 오케이. 바꿔. 물방의 자포코일! 그럼 또 바꾸겠지? 그렇지? 오케이. 물방의 자포코일. 자, 그러면은 또 그 불새끼 내겠지? 불새끼? 그러면은 절대 강철로는 안 때려야지. 절대 강철로는 안 때리고 부비부비 전기자석파! 여기서 부비부비 전기자석파다. 여기서 지져놔. 오케이. 봐봐, 레쿠자를 결국 상대잖아. 그쵸? 레쿠자는 뭘로 상대해? 블레이범? 아, 잠깐만. 블레이범. 어? 블레이범! 아. 새끼야! 스피드가 크게 올라갔어. 저 새끼 어떡하지? 한 대 맞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저 스피드 어떻게 버티지? 한 대 맞고 방전. 여기서 방전. 오케이. 뒤져. 오케이. 애널라이즈이기 때문에. 오케이. 애널라이즈. 오케이. 자, 나와. 풀. 내 물방이 좋아가지고 그냥 러스터 캐논 해도 될 듯. 그치? 물방이 높아서. 오케이. 이 새끼. 이 새끼를 어떡하지? 나 얘를 할 수가 없는데. 있었어. 얘 땅 있어. 어떡하지? 얘 땅 있어. 부유했었어야 돼. 부유 땅. 땅 이거 어떡하지? 나 속도가 더 느린데. 아, 부유했어도 안 돼. 잠깐만. 용기술 맞으면 끝인데. 버프할 수도 있어. 오, 버텼다. 버텼다. 꺼져. 야후. 독은 강철. 이게 뭔 전설이야. 이렇게 생겼구만. 잡았다. 오, 준전설 포켓몬 포획. 공격을 맞추면 연결된 독사슬의 힘으로 오! 아, 만들 때가 있다. 만들 때가 있다. 가끔씩. 스피드 특공형이네. 스피드 특공형. 근데 뭐 빼지? 뺄 게 없는데? 써보고 싶긴 한데. 다음에? 아, 다음은 없어. 이번에 깨는데 뭔 다음이야. 버려.
대전파 특공을 크게 떨어뜨린다. 아, 특공을 크게 떨어뜨릴 필요 있는데 어차피 남거든? 특공형이면 특공을 크게 떨어뜨릴 법한데. 근데 문제는 후공이면 별로야. 후공이면 성공일 때 크게 떨어뜨릴 때 좋아. 자포코일 있긴 있는데 근데 한 대 맞고 해? 그냥? 근데 그럼 교체해버리잖아 짜증나게. 근데 어차피 이거 부비부비 그거 마비 빼. 스와패드에서 스탯 떨구는 거 필요 없어. 근데 특공형일 때 이거 걸어놓으면 그런 건 있지.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꾸게 만드는 거지. 그래도 순소 바꿀 것 같은데? 아. 와 버텼네. 내 스피드 이길 수 있겠어? 너? 백기 야행인데? 근데 못 죽일 것 같다. 불안하다. 아 몰라 가 그냥. 일단 먼저 때리고 뒤져 그냥. 바꾸는 것보다 이게 나아. 분주. 왜? 왜? 글라이온 빠르다. 유턴. 아. 고스트 자포코. 너? 애널라이즈. 얘 딱 특공형이죠? 특공형? 괴 전파. 딱 특공같이 생겼어. 아, 폴터가이스트? 얘 딱 특공같이 생겼죠? 얘 딱 특공같이 생겼어. 괴 전파. 아, 똑같네. 뭐가? 특방 높은 누리레는? 오케이. 뭐야? 왜 안 죽어? 케이야! 왜 안 죽어? 꺼져. 특공도 낮은 게. 중실라이드? 얼음이야, 넌. 스피드 떨어졌죠? 고스트 다이브. 고스트 다이브? 물리죠? 고스트 다이브 물리야. 두리두라스. 안 아프죠? 방어가 올라가 버렸죠, 오히려 또. 고스트 다이브 하지 마. 오케이, 뛰죠. 얘 딱 봐도 특공형. 되게 느리네. 가동탄. 아 오케이. 얘 느려. 안 무서워. 느린 놈은 안 무서워. 공격이 크게 올랐어? 안 무서워. 느린 놈은 안 무서워. 그냥 죽이면 돼. 둥둥 떠있죠? 방심하지 마. 둥둥 떠있는데 이거 안일하게 부유 이거 안 먹히고 또 뒤지고 또 연병 떨지 마. 제일 성공률 높은 비행으로 침착하게 갈겨. 오케이 꺼져. 되게 약한데? 80부터 2, 4, 6, 8, 4천왕? 4천왕 세요? 4천왕 때 내가 그거 했어. 너무 대충 했어. 알죠? 대충 하는 거. 갔나? 야 얼음 아니야? 갉아먹고 빠지자. 땅에 얼음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지? 공격에 좋아. 비행에도 4배잖아. 꺼져 빨리 도망가자. 휴! 죽이고 빠졌다. 얼음은 뭘로 한다? 블레이범으로 녹인다. 벌레 타입 넣은 거 아주 좋았어요. 에스퍼 딱 갉아먹으면서. 근데 여기서 물러날 순 없어. 떠나! 오케이. 물러날 순 없어. 여기서도 물러날 순 없어. 떠나! 아. 미놈. 강철. 너 아마 바꿀걸? 바꿀 건데 뭐지 이제? 얼음이었지. 강철로 깨. 바꿀 거니까. 어 안 바꾼다. 이대로 가면 난 좋아. 이대로 가면 좋아. 안 바꾼다. 오케이. 고집 부려 계속. 깨버려 그냥. 왜 이렇게 안 뒤져. 미X 아니야 쟤? 뭐야 역속인데 왜 갓숭이가 부숴버려. 내가 먼저겠지? 얘 방어력 딱 봐도 약해 보이죠? 내 차례 오기 전에 바꿔버리고. 나 좀 떨어졌는데 나 디펜스. 라프라스를 두 개를 써. 씨바 얘 딱 봐도 격투죠? 페어리 문포스로. 아 근데 얘는 아 얘 진짜 센데 얘. 넣어버렸어? 그래도 뭐 격투 어디가? 꺼져. 격투 어디 가냐고 이 양반아. 물이라서 바꿔준 것 같은데 격투 어디 가? 이 양반아. 아싸 맞네. 홍수문 꺼져. 아 시원하게 밀었다. 야 너무 쉽게 밀었다 얘 4천왕은. 국화 뭐였지? 국화 고스트였나? 아 나 고스트 왜 이렇게 싫지? 아 노말 하나만 있었으면 딱인데 노말이 왜 없지? 그냥 해 그냥 몰라. 아 독이면 오히려 좋지? 독 꺼내줘? 바꿔줄 타이밍? 브리두라스 오히려 좋아. 뻔해도 상관없어. 난 특공형이니까 바꿔겠죠?
불? 물로 바꿔. 근데 물로 바꾸면 고스트로 공격하려나? 아씨 고스트네. 아, 자 까다롭네. 독으로 찔릴 거잖아. 얘 독 있나? 독 공격 있을까? 독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속성만 있을 것 같은데. 바꿔? 잡고 바꿔. 와, 독 찌를 뻔. 뿌나. 그냥 순서대로 밀어, 그냥. 꺼져. 백기야, 꺼져. 오케이. 모코. 얘 지뢰겐 아니야? 불이었나? 지뢰겐이었나? 아, 지뢰겐이다. 아, 좀 싫게 생겼는데. 사우전드 웨이브로 일단 가. 아씨 돌 떨어뜨리려고? 나부터. 아 니부터네? 왜 니부터냐? 왜 니 왜 빠르냐? 와 근데 물방이 높아서 산다. 물방이 높아서 살아. 이것이 글라이온. 아 쟤 스피드 빠른데? 빠지자. 전기 갖고자. 아싸. 얘 바꿀 거야. 분명히 바꿀 거야. 전기에 강한 쥬레겐을 끊내겠지? 당연히 쥬레겐 끊을 거야. 무조건 바꿀 거야. 딱 나온다고? 그치 딱 나올 것 같지. 지진 많아서 부유해놔? 오케이 부유. 얘 딱 봐도 특방인데? 문포스로 일단 조져. 바꿔도 드래곤이 있겠죠? 아 얘 물공형이라 싫은데? 바꿔 다시 바꿔. 물이지? 자포코일로 다시 바꿔. 안 아프죠? 그쵸? 버티죠? 그리고 또 바꿀 거야. 그죠? 그냥 방전해 이건. 이건 방전해. 왜냐하면은 전자부위 해도 뭐가 나올지 몰라서. 어 얘가 나올 수도 있어서 다시 바꿔. 그러면 포켓몬 안 아파. 특공 떨어졌고 또 바꿀 거야. 일단 몬포스 바꿔도 드래곤이 맞으니까 안 바꿔. 오케이 한번 뭐 이렇게 해 계속. 특공도 떨어졌는데 왜 저러지. 퍼지고. 근데 어차피 할 게 없거든. 그냥 맞아주고 다음 거 그냥 들어가자. 애초에 얘는 느려서 뭘 해도 느려. 오케이 죽어주고. 와 물리라서 버텼어. 오케이 꺼져. 또 살려? 190에 또 누구야? 그린? 그린도 나와? 아 그럼 또 살려야 하잖아. 아 나 돈 없는데. 그린 특방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계약한데 이거? 드래곤 클로로? 어? 뺐네? 바꿀까? 땅으로 바꿀게요. 못 바꾸네? 자력이라 못 바꿔. 이거 일렉트로 빔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얘 물방도 되게 세고 그래가지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얘를 헬레가 자포코일로 가? 바꾸자. 강철이 바꿔주니까. 아! 오케이 강전. 아! 마비. 이거 마비를 걸자. 마비에 기대자. 이거 마비에 기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넣어버렸다. 오케이 쫄리는 놈이 가는 거지. 난 내 전기인데 어쩌지? 아 씨, 깨물어 부숴? 이 시키가. 근데 내가 더 빠르겠지? 내가 더 빠를 거야. 빠를 거라고 생각하면 저승가송. 고스트로 잡아. 명중률 100이고 넣어버렸어. 칠색조? 나도 있는데 저거. 특방형이네? 물리로 개폐하겠네. 공격형, 물공형, 특방형. 완전 상성인데? 그러면은 글라이온으로 물방형, 물공형. 이걸로 바꿔. 집게 해머. 아, 제가 먼저인가? 넣어버렸어. 쫄린 놈이 먼저 뒤쳐. 아, 오케이 살았어. 나 스피드 올라갔어. 올라갔으니까 먼저 때리겠지? 오케이. 스피드를 올려줬어. 에어슬래시로 스피드를 올려줬어. 안전빵으로 패. 오케이. 5% 확률로. 좋아. 둥실둥실 풀로 또 잡어. 스피드를 올려놨기 때문에 저 자식이. 이 선공으로 이건 먼저 다 패는 거죠. 선공으로 유턴. 아. 괜찮아. 누리레느가 특방이 높아. 문포스. 넣어버렸어. 고스트. 그냥 밀어. 문포스. 특방에 누리레느로. 안 아파? 문포스. 오케이. 그림 꺼져. 아 4만원. 아 여기 맞아 라이벌이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데? 강철로 바꿔. 어, 괜찮아.
방어턴 한번 맞아주고 어? 그럼 바꿀 거 아니야. 상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럼 뭘 하겠어. 얘한테 좋은 거 불 같은 거 꺼내겠죠. 불 같은 걸 꺼내니까 드래곤 클로 하고 빠지는 거야. 아 용성군하고 빠지는 거야. 용성군하고 하겠죠. 용성군 해. 에스퍼? 뭔 생각이야 너. 쟤는 에스퍼로 공격하고 강철로 공격하니까 물리공이거든요. 땅으로 품어주는 글라이온으로 바꿉니다. 땅으로 품어줍니다. 효과가 없죠. 그러면은 다시 또 얘가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땅을 잡아먹는 풀이나 풀을 다시 꺼낼 거야. 걔 쾌걸조로 꺼낼 거예요. 쾌걸조로 꺼내니까 둥실둥실 폴로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어? 오케이 이것도 좋아. 땅이었으면 안 맞았죠. 오케이. 전기가 애초에 안 돼. 전기 아니면 한 방에 안 죽죠. 아씨 이 새끼 어떡하지. 일단 나온 거 둥실둥실로 할까? 둥실둥실로 가자 일단. 유턴은 아닌 것 같고 파도타기. 제 특공이에요? 누리래는 해 보면? 바꾸겠지? 그래도 페어리 일단 페어리 가 바꿔. 부리두라스로 바꾸고 방어 올려. 여기서 안 아프죠? 안 아프고 용성군 가는데 드래곤으로 바꿔주면 땡큐. 벌레 불벌레 누리래는데 벌레로 뭐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누리레는가 죽어버리면 걔를 잡을 게 없어. 레쿠자 대용으로 남겨놔야 돼. 불은 불로 감소를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블레이범으로 불을 불로 감소시키고 나는 고스트로 패야 되나? 바꿔 블레이범으로. 그리고 너는 벌레가 있기 때문에 맞네? 분화? 화강돌? 뭐 안 맞아? 대신 죽어구먼. 레쿠자? 레쿠자가 싫다. 그냥 이거 싸워야 되겠는데? 파도타기? 아 파도타기 파도타기 쓸 거니까 물에 강한 누리렌으로 한번 맞아줘. 근데 누리가 한번 맞으면은 다음에 공격권이 사라지거든? 그래 저승가승으로 해서 드래곤 잡자. 얘가 드래곤 아까 잡았었거든? 교체. 근데 얘 죽으면 아 얘가 드래곤 잡아야 되는데? 넣어버려? 뒤져 그러면 대신 불? 독질러? 꺼져. 자 다음 하나 남았죠? 쟤 어떡하지 근데? 아! 오 버텼어. 파도타기였어. 근데 이게 문포수 그냥 버려야 돼. 얘 그냥 죽여야 돼. 어쩔 수 없어. 공격권만 뺏겨. 그냥 죽여. 죽을 거 죽고 강철로 밀어? 용성군? 근데 용성군 얘가 느려가지고 드래곤으로 맞으면 그냥 뒤지는데? 아 나 한배니까? 근데 빵전. 아, 아! 오! 혼란! 뒤져! 마비까지 걸렸어! 뒤져! 오케이. 잡았다. 어? 뭐라고? 분말이 뭐야? 성스러운 분말. 아, 여깄네? 이거 좋은데? 기절 안 한 애도 채워줘요? 기절 안 한 애는 안 해주는데? 치사해. 차라리 기절 한 개 낫네? 아, 근데 다 기절하면 죽지. 무한다이노 드디어 때가 다시 돌아왔다. 당도한 연유를 아는가? 이미 도달한 적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다. 셀 수도 없이 많이. 아니 사실 셀 수는 있지. 정확히 너의 564만 3853번째다. 매번 태초의 정신으로 되돌아갔을 뿐. 하지만 어떻게든 흔적은 남는다. 실패만을 반복했을 뿐이지만 지금은 내 안에 무언가가 있구나. 홀로 선 것처럼 보이나 무언가 이질적인. 마침내 그간의 갈망을 해소해주는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도전을 시작하지. 바로 접폭콩 무한다이노 검사. 자 검사 받아. 근데 무한다이맥스가 아니네? 꽈비네. 자 파악 특공형 파악. 오케이 특공형. 공격은 보잘것없어. 스피드 조금 빠름. 오케이 파악. 그러면은 땅으로도 패도 되고 드래곤 얼음 에스퍼. 아 에스퍼 없는데 나 샤우젠드 웨이브 무한다이노빔? 우와 개XXX잖아. 딱 돼. 뭐야 얘. 주저할 필요는 없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글라이온 안 때렸으면 좋겠다. 광역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두 명이 싸우면 더 불리하잖아. 공부 또 공부 공부 또 공부. 본래의 모습이 된 무한 다이노 최대의 공격. 사용 후 한 턴간 움직일 수 없다. 무한 다이빔 하나 또 썼으면 좋겠다. 근데 얘 버려. 교체하느니 얘 버리는 게 나아. 어차피 속도가 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샤우전드 웨이브 하나 쓰고요. 어? 지금 괴전파를 한다면? 어? 지금 괴전파 실패했어. 심지어 개어접하잖아. 특공 떨어뜨리고 샤우전드 웨이브 그리고 괴전파
안 아파! 귀전파에서! 귀전파! 살짝 유턴으로? 러스터 캐논 녀석한 까였죠? 아, 안 아파! 드래곤? 저승갓숭! 디펜스 올르면 뭐예요? 영린! 뒤졌어. 안 아파! 바보 됐는데? 괴전파 느낄 잘했는데? 특공이라 자포코일 상관없어! 안 아파! 상대 이 맥스 무한 다이노는 쓰러졌다. 그리고 마침 저승갓숭이 혼란에 빠짐. 딱 맞춰서. 돌아왔구나. 그 말은 이겼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물론 언제나 늦게왔지. 끝난 거 맞지? 이 굴레를 말이야. 네 꿈도 이뤘고 말이야. 어떻게 한 번도 안 잤대? 빡돌게. 네가 한 일은 나만 기억하게 될 모양이지만 나 안 까먹어 볼 테니까. 농담이야?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마음속엔 쭉 남아있을 수 있게. 어쨌든 시간이 좀 늦었지? 이런 곳에서 할 말은 아닌가? 집에 가자고. 아마 내일은 추억을 뒤집어보기 위한 배르를 해볼 수 있을 거야. 콩그레츄레이션. 안 아파! 후케 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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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한테 어쩔 수 없죠? 페라페! 파라세트? 도체 뭘로? 페라페! 아 죽였다. 아 죽였다. 그냥 죽어도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괴전파! 안 아파! 괴전파에서! 안 아파! 안 아파! 개쉬운데? 자포코일 아니었으면 엎어졌다? 근데 넣었죠?